어쩌다 보니 걸어다니다가 한국마트 들어갔는데 한국 형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이삿짐 날르는 거 도와주러 왔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네 이건. 간단한 이사였네요. 간단한 인사. 한 번 더 해야 이따가 인사. 이런 우즈벡 아파트도 와보고 처음이네요. 엘리베이터가 꽉 차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싶겠는데, 제가 원래 타슈켄트에서 이제 쉼켄트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기차표를 예약해가지고 시간대도 새벽 4시 40분이라서 노숙식으로 새벽까지 버틴 다음에 쉼켄트로 넘어가려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인마트 보여가지고 그냥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한국 형님들 만나가지고 이사 아닌 이사를 도와드리고 중국집에 와가지고 술을 먹게 됐습니다. 기차에서는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형님들하고 술 한잔 한 다음에 쉼켄트로 넘어가 볼게요. 5분도 보드카 그래 보이는데 그래 지금 나쁜 이거 보드카 사온 걸 여기서 먹을 수 있대요. 어 그래요? 하라쇼 하라쇼 샤츠 선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건데 우즈벡에 공장을 만들어서 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어 진짜요? 중식을 먹을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맛있어요. 여기 중국인들이 많아져서 중국 음식을 먹을 만해요. 몰랐어요. 재료 구해지기가 점점 쉬워질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계속 인프라가 늘어나니까. 화장실 쓰면 되고. 네. 싸구려 모텔처럼 생겼어. 그 화장실은 생각했는데요. 와 이거 지금 엄청 넓은데요. 이런데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한국 돈으로? 지금? 네. 600불이면 한 달에? 78만 원 정도 하는데. 엄청 좋은 거 같은데요. 기차역에서 노숙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좋은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기차 시간 되기 전까지 형님 집에서 대기할 수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어가지고. 형님이 또 해장하고 가라고 이렇게 육개장 해주셨어요. 해장할 게 있나? 우리가 술을 좀 마셨나? 별로 안 먹긴 했죠. 별로 안 먹긴 했는데 보드카 마셨네. 네. 이 시간에 잘 안 먹는데 이건 또 피할 수 없는 한식이라서 잘 먹겠습니다. 편하게 있다 갑니다 형님 때문에. 아니야 여기 뭐 많이 못 떠져서 미안한데. 네. 항상 건강하고. 네 형님 한국에서. 네. 너무 저기 근데 또 영화 대사 같은 그렇게 지금 딱딱한 대사를 하게 들었어요. 안녕. 네 형님. 쉼켄트 가는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이게 100km를 가는 건데 6시간이 걸린대요. 이제 쉼켄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국경에서 시간 소요를 한 4시간 정도 정찰을 한다고 해요. 저는 100km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릴 줄 알고 슬리핑 자리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가는 자리를 예약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뭐 앉아서 가는 자리나 그거나 똑같지 뭐. 정말 진짜 기어가는 속도긴 해요. 기차 안에서 쉬고 정말 쉬고 기차 안에서 검사하고 이거 확인하네요. 거주증. 1번 칸에서부터 끝에 칸까지 다 걷어간 다음에 이미그레이션에서 그거를 그 여권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돌려주는 건가. 그러면 6시간 걸릴만 하죠. 야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또 입국 심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자고 있을 수도 없고. 군인 형들이 타가지고 수동으로 검사합니다. 이러니까 6시간이 걸리지. 정차한 지 1시간 만에 여권 돌려받았고 그러다 출발은 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칸이 좀 빨리 돌려받았을 뿐이지 나눠주고 하면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형님 집에서 그냥 자고 나올걸. 와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숙소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자야 될 것 같아요.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작은 박스 같은 걸 갖고 와요. 파스포. 파스포.
군용용품 같은 작은 무슨 기계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사진 찍고 여권 스캔하고 카자흐스탄 어느 도시 갈 거냐고 물어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냐 어딜 다음 여행 갈 거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은 카자흐스탄 비자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투두둑 넘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싶기도 해요. 그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차갑고 그렇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상대방을 대하는데 상대방이 정색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차가운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도 국경 지나가니까 속도를 좀 붙입니다 이제. 근데 아직도 2시간 가야 돼요. 아예 안 갔던 거지. 아니 근데 100km 가는데 왜 2시간이 넘게 걸리지? 쉼켄트 이제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기차에서 자고 있다가 못 내릴 뻔했네. 어우 갑자기 잠들어가지고. 아 일단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여기 공사 중이라서 아 심카드도 지금 살 수가 없고 카드에다가 여기 카자흐스탄 돈을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카드도 사용 못하고 찾아가지고 사장님한테 인터넷 빌렸습니다. 협상이 안 됩니다. 이것만 계속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다른 건 디스카운트 안 해주시네요. 이거 너무 많은데 나한테 20보다는 훨씬 쌉니다. 이거는 3,500에 주신다고 이거는 4,000에 준다고 이게 4,500이었는데 이걸 4,000에 주신다고 하거든요. 뭐 인터넷 그냥 여유롭게 쓰는 거지 이만큼 필요하진 않아요. Can I see your SIM card box? 응. Thank you. 이거 보면은 원래는 5,000에 파시는 건데 4,000에 사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받아서. 뭐 이러면은 그냥 이거 쓰는 게 낫죠. 이게 지금 다른 통신사 가격하고 비교해봐도 진짜 싼 겁니다. 이거 4,000에 이거 사는 거면. 좋았다 정신승리 쩔었어. 사실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필요 없는 저한테는 제가 호구가 잡힌 걸 수도 있지만 카자흐스탄 좀 길게 여행 오시는 분은 저렇게 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면은 좋은 거죠 뭐. 이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리뷰는 별로 없었는데 이 숙소 엄청 깔끔합니다. 웰컴 과자도 줘요. 하루에 12,000원 정도? 와 완전 깔끔하다. 진짜 잘 잡은 듯. 아 여기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 와 진짜 욕실이 미쳤어요. 샤워하는데 야 이렇게 깔끔하다고? 12,000원짜리 맞아 여기? 새로 지으신 것 같아요. 숙소에서 이제 씻고 나왔는데 사실 카자흐스탄을 저기 키르기스탄 가는 길에 알마티만 여행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국경 넘어가고 제일 가까운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니까 뭔가 볼만한 거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뭐 미리 정보를 그렇게 검색해보진 않았어요. 나가 보려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는 여행 정보도 없고 제3의 도시라고 하지만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타벅스가 가장 번화가 쪽이 아닐까 해가지고 일단 그 스타벅스 있는 그 시내 주변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도 몰라 씨. 그냥 이런 데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여기도 똑같이 한적하죠? 잔잔하니 카자흐스탄 알마티 정도는 이제 가야 좀 이 사람들 돌아다니는 그 맛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조용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스타벅스 가면서 계속 검색을 쭉 해봤거든요. 여기는 근데 역사적인 장소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알마티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시내 쪽 좀 나가서 돌아당기고 숙소 가서 뭐 편집하고 뭐 그렇게 좀 여유를 느끼면서 여기서 이틀 보낸 다음에 알마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유를 즐길 때가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에서 반쪽을 찾아야 되니까
시내 쪽을 돌아다녀야 되겠죠? 두 번째 나라, 2차 시도. 렛츠고. 스타벅스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은 그냥 백화점에 있는 것 같고, 이쪽이 좀 번화가 거리 같죠? 여긴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하냐? 적응됐어, 이제. 뭔가 번화가 거리 같았는데 또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잔잔해. 사람은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여기에서 번화가가 맞긴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보를 알진 못해서 문제지만. 스타벅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벤티 사이즈가 5,1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격은 오랜만인데 그래도 벤티 사이즈는 먹어야죠. 천 텐겐이 3,000원인가 그렇던데. 그냥 진짜 찐 일상처럼 거리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지도로 관광명소를 검색했는데 저기 타슈켄트에 있는 관광명소가 뜬 거 알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유나 즐기다 가야 되겠다. 이 도시에서는 나야 편하고 좋지 뭐. 편집할 시간도 많고. 그러면서 반쪽을 찾는 거죠. 커피 먹다가 사진 찍자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반쪽이 나타났나 생각했는데 16살이랍니다. 나이가 저랑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건 뭐 반쪽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번화가 죽치기나 한번 해볼까요? 네다섯 시간 죽치고 있으면은 뭐라도 있겠지. 날씨가 저녁 되면은 추워져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지막 날 형님들 만나가지고 핫플레이스 알아냈는데 넘어와가지고 밥도 먹을 겸 그냥 저 백화점이나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할 게 없어. 뭘 해야 돼 진짜 여기. 아따, 힘든 여행지구만. 우즈베키스탄은 진짜 이 시간 되면은 여자들 밖에 돌아다니는 걸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이건 또 큰 차이긴 하네. 여기 백화점은 먹을 데가 없네요. KFC, 뭐 버거킹, 그리고 무슨 피자집 이렇게 있는 게 끝인 것 같아. 그냥 밥집 찾아서 나가서 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밤이 되니까 현저히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네요. 카자흐스탄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 음식점이 별로 없어요. 가까운데 그래도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카페 같아요 근데 음식점이. 아니 메뉴판 두께가 미쳤는데요? 이 메뉴 언제 다 봐? 일단 여기 카자흐스탄 전통 음식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베슈바르망인가? 야 이게 왜 가격대가 있나 했더니 한 6,000원 정도 되거든요? 뭐 접시가 뭐 이만해. 거의 2인분 양이야. 여기에 샤슬릭 시켰으니 배부르겠구만. 샤슬릭까지 다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샤슬릭 엄청 빨리 나왔네.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기름지고 그냥 짭짤함하기만 한 맛? 이것도 엄청 짠맛이다. 이 소스가 뭐지? 요거트를 소스로 준 거네? 이거 요거트입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맛은 아닙니다. 짭짤한 넓적 면 먹는 느낌? 딱 샤슬릭 해서 샤슬릭 고기 맛으로 같이 먹고 가는 거지 뭐. 고기 안에 있는 고기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이게 뭔 맛일까? 되게 큼지막하게 줘요 고기를. 이게 말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밥에 들어있는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그 맛나. 이게 제가 숙소 들린 다음에 그냥 급하게 바로 나와가지고 검색을 그렇게 빡세게는 안 해봤는데 검색을 빡세게 해도 뭐 어디 구경할 만한 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숙소 돌아가서 한번 좀 빡시게 그래도 검색해본 다음에 내일 갈 곳이 있으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쉼켄트 이틀 차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 어디 갈만한 데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몇몇 곳은 쉼켄트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당일치기식으로 좀 여행을 가야 되는 곳이고 찾아보니까 모스크랑 무슨 공원 하나 그리고 무슨 폐교회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공원이나 모스크는 많이 가봤으니까 폐교회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나갔던 쉼켄트는 완전 도심이었고 뭐야 이거 오 생각보다 깊네. 지금 가는 곳은 어초이씨 저 얼음 밟아도 되나?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게 폐교회처럼 보여가지고 폐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폐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소련 시절 때 만들던 문화궁전을 만들다가 버려진 그런 폐궁전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뭐야 물이 어디서 이렇게 흐르는 거요?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더 낫지? 딱 이 공원 지나오니까 여기 뒤에 있네요. 생각보다 커요. 이런데 밤에 왔어야 됐나? 여기 근데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 혹시 누가 있으시다 물어봐야 되나? 어? 이거 문을 잠그고 계시는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Can I go inside? 아. Inside? 야, Can I go inside? 진아 싶다. 응? 진아. 진해? 진아. Can I see that? No. 아, 이게 좀 사장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안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걱정하시는 게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다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해 보이긴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잖아. 뭔가 안에 들어가 봤으면은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갔던 장소들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저기 안에 보면은 그렇게 내부에 이런 식으로 아직 남아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서 쭉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입장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겉에만 살짝 보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할게요. 버스 타긴 했는데 버스 요금을 모르겠네. 우즈베키스탄이 170원 정도였으니까 한 300원 내면 되지 않을까요? 몰라. 어차피 잔돈 이거 50짜리밖에 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물가가 어떤지 백화점에 있는 대형마트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앱솔루트가 17,000원 정도 하네요. 기념품으로 이거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 카자흐스탄 초콜릿? 1,500원 정도? 공항에서 사면 한 두 배 비싸다고 합니다. 무조건 슈퍼에서 사야 된다는데? 이거 플스5가 가격이 90만원 가까이 하면 진짜 비싼 거 아닌가? 이거 엄청 비싼,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거 같은데? 야, 이 스파이더맨2도 거의 10만원 돈입니다. 99,000원? 아, 10만원이야, 10만원. 진짜 제가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할 게 없는 게 보이죠? 얼마나 할 게 없으면은 백화점 대형마트 가가지고 물가를 비교하고 있어, 내가. 저 폐건물을 찾아서 갔는데 심지어 폐건물에서도 벤치를 맞고 이제 저기 시내 쪽으로 이동해서 집 찾아가지고 밥 먹고 쉼켄트의 일정은 마무리할게요. 여기 김치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인분이 하는 게 아니라 고려인분이 하는 한식집인가봐요. 아닌가 봅니다. 고려인분이 하는 것도 아닌가봐요. 와 근데 여기 밑반찬도 주네. 김치 뭐 당근볶음? 콩나물볶음? 근데 콩나물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게 국신데 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고기 들어가 있고 계란에 토마토 무생채 같은 거랑 오이랑 오이 괜찮습니다. 이 고기 맛있을 것 같은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소고기 있잖아요. 네모나게 만드는 거 그 맛인데 국물을 먹어볼까? 오이 냉국하고 묵사발 같은 맛 납니다. 살짝 양 엄청 많아요. 맛있다. 여기 와서 냉면 먹고 싶으면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먹지? 이만한데요? 뭐야 이거? 이게 하나 크기인데?
아니 만두 이게 맞냐고. 야 심지어 안에 고기가 미쳤는데. 맛있어 근데. 이렇게 밥까지 먹고 쉼캔트에서 마지막 일정도 끝이 났습니다. 뭔가 관광지 구경할 곳도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 여행이긴 했어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방문할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좀 그래도 쉬었다 가는 것 같아서 뭐 말만 쉬었다지 사실 돌아다닌 거는 거의 똑같아요. 볼 게 없었을 뿐. 쉼캔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